네, 오늘은 고려불화 전승에 일생을 바쳐오신 고려불화 명인 그리고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으로서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월제해담 스님을 모셨습니다. 스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건강해 보이시네요. 네. 예. 스리랑카로 봉사순례를 다녀오셨는데 네. 스리랑카의 그 어려운 분들에게 자비의 씨앗을 뿌리고 오셨습니다. 네. 이번에 스리랑카 행사를 준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? 예.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짧은 거로 제가 뭐 이차저차 다 말씀을 올릴 수는 없는데 네. 사실은 스리랑카에 수년 전부터 네. 알던 사람이 있었어요.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네. 아, 스리랑카의 코로나와 IMF 네. 때문에 아, 이제 애기들하고 아버지, 연로하신 아버지가 밥을 굶는다. 그러면서 울더라고. 네. 본인들 저기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.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너는 뭐 하고 있는가? 라고 했더니 네. 어디 뭐 일을 할래? 할 수 없습니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참 많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. 그래서 불자들한테 좀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. 네. 그래서 1차는 그거를 돈을 좀 걷어서 보냈었어요. 네. 그래서 확실하게 잘 써라. 그리고 내역서를 보내라. 이랬는데 그 후로 내가 스리랑카를 한 번 더 가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난달에 네. 짧다면 짧을 수도 있고 하여튼 잘 다녀오셨지 않습니까? 네. 이번에 가셔가지고 스리랑카 불교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정 스님하고 대담을 나누셨어요? 예, 불치사에 예, 예, 주석하고 계신 예, 예. 그래서 그, 배웠죠. 주로 어떤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셨는지요? 굉장히 궁금합니다. 스리랑카가 지금 이제 불교적으로 가장 지금 청정한 그런 데인데 제가 그 갈 때마다 그 교회가 계속 서더라고. 예, 그런 게 이제 마음이 아프곤 했는데 그 큰 스님한테 내가 3가지만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첫째는 그 스리랑카가 450년간에 외침으로 해서 굉장히 곤란을 받았을 때도 스리랑카 불교와 예. 스님들이 나서서 잘 평정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요즘에 오는 IMF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? 그걸 물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불자들 네. 어려운 불자들을 네. 불교계에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세 번째는 이 빈부격차가 큰데 네.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그를 저기 뭐야 불교계에서는 어떻게 도울 것이냐. 그리고 이제 라스트 하나 내가 더 해야 되겠다. 네. 그렇게 하고 마지막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가다 보면은 저렇게 기독교가 네. 계속 들어오고 예. 하는데 예. 또 내가 여기 지금 5톤짜리로 하나로 물품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관세를 이렇게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그걸 다 가져오지 못하게 됐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라고 예. 내가 여쭈었더니 예. 아, 참 큰 스님은 큰 스님이시더라고요. 예. 그 이튿날 대통령을 만나셔가지고 예. 앞으로 한국에서 그런 일로 오는 거는 무관세. 그렇게 국회의원들 불러다 놓고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확정됐다고 합니다. 스님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으로서 네. 제가 보니까 꾸준히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계세요? 사실은 이게 다 내세울 건 아니에요. 원래 우리 불교는 무주상보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왜냐면 우리 스리랑카 가는 거 5월부터 준비를 했고 우리나라 또 수재가 일어났었잖아요. 예. 그래서 예천과 봉화를 방문하면서 총동창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안타까운 게 거기뿐이 아닌데 다 다 돌아보지 못한 안타까움. 이 내가 선천적으로 좀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예.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당연한 거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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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월제 해담씨님은 평생 고려불화 복원에 힘쓰고 명맥을 잇고 계십니다. 네.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시회를 열어서 우리 고려불화, 고려화불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계신데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십니까? 특별한 계획이? 아니 근데 참 질문지 열심히 잘 만드셨습니다.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7, 8년 전, 10여 년 전만 해도 네. 고려불화 알리느라고 네. 미쳐서 다녔잖아요. 세계를. 네. 이제는 중생구제하러 미쳐서 나머지 여생을 바치할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또 아주 훌륭하신 독지가 한 분이 계셔서 네. 제가 일생을 바쳐서 조성한 고려화불을 잘 모셔줄 것 같습니다. 예. 예, 그러니까 이제 제가 헐! 하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화불을 열심히 조성하고 예. 붓을 놓고 저 세상 갈 때도 불 몇 자락은 들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상당히 감동적입니다. 예. 지금까지 예.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 회장이신 월제 해담 스님과 얘기를 말씀 나눴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